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흘 뒤죠. 2019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과는 달라도 참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당시의 장면을 먼저 봐야겠죠?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웃음소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저 부분 가만히 들어보면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하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일단 지난해는 그래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사회를 이제 보긴 봤죠. 그리고 중간에 개입을 많이 중간에 했죠. 중간에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지명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중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지금은 좀 더 나가서 이번에는 저런 중간에 도와주는 보조 사회자 역할을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고 뭐 입장합니다 아니면 뭐 퇴장하십니다라는 정도 알리는 이런 정도 역할을 홍보실에 누군가 할 테고요. 그걸 제외한 모든 과정을 한 7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끌어가면서 사회를 보면서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또 추가 질문도 받는 그런 방식으로 보다 또 좀 자유스러운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국민들 관심은 물론 형식에도 약간 뭐 관심이 있겠죠. 그렇지만 정작 관심 있는 것은 대통령이 신년 벽두에 과연 국민들에게 저 자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직접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한 게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기자들이 과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을 얼마만큼 질문하느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도 고민정 부대변인 사회는 본다고 하는데 사회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청와대 이야기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질문자를 직접 지정하고 뭐 일어난 지명받은 기자는 일어나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하게 되고 대통령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기자가 다시 한번 후속 질문을 또 하고 뭐 미국식 그런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기자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손만 들어서는 안 될 텐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기자들의 이름과 소속사를 다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지난해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었죠. 지난해 질문권을 받기 위해서 기자들이 했던 행동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고 싶고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저 저는 평창 올림픽에 개최되는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입니다. 수요일교 안보 분야 일단 1라운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시장도 청와대 출입 기자 했죠? 예, 전 질문한 적 있습니까? 많죠. 두 예. 대통령한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한테 해봤는데 그 두 대통령은 자기 말과 컨텐츠 자신 있는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근데 아쉬운 점이 그거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추가 질문이 없다는 거. 제가 A라고 질문했는데 두 분 다 그런 경험이 있던데 A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고 B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답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뭐 아무래도 대통령도 사람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네. 더 많이 하게 되겠지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저런 형식을 절대 구애받지 않고 네. 상당히 자유스럽게 하려고 했던 그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 정말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것만큼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쉽죠. 그러니까 뭐 저런 시도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가장 언론을 싫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균 한 월에 1.65회 하거든요. 비공식 간담회까지 하면 두 번을 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99년, 2000년까지 매월 했었습니다. 김태종 온로비 사건 터지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시는 것은 아주 좋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통령께서 기자실에 나오셔가지고 좀 직접 소통을 하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그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딱 다섯 번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딱 다섯 번을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월에 한 0.25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힘드시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한테는 언론이 좀 귀찮을 수가 있고 참모들한테는 그 기자회견이라는 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자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만큼 국민들한테 잘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등 인선 발표할 때 청와대 출입기자도 있는 곳에 찾아와서 앞으로도 중요한 이런 현안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제가 직접 여기 와서 국민들, 기자분들 상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뭐 약속했던 것만큼 자주 못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국민들을 직접 상대할 수는 없다 보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들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대통령이 출입기자실에 쑥 들어와서 인사하고 궁금한 게 뭐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답변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